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보다 더 초라한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이 가결률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또 22대 국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총선 끝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적대적 진영 정치의 끝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숱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리기도 했고요. 자, 먼저 내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의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7대 이후에 53년 만에 여당 단독으로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임기가 시작되고도 48일이 지난 다음에야 국회가 이제 개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랬었죠. 그런 정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현상이 있었었고요. 또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얼마나 많이 좋은 법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 멘트에도 나왔듯이 지금 이제 처리율을 보니까 뭐 37%가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역대 최저치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민생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잠자고 있고 또 내일이면 또 이것이 이제 자동 또 폐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22대에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허비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민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이렇게 지켜보고 지금 상당히 아파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1대 전현직 의원들 88명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리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고요. 또 이제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걸 보니까 그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들은 24.7% 정도가 국회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 중에서 국회가 최하위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21대의 국회 상황은 역대 뭐 최악의 수준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월 2회 상임위원회 또 열기도 했고요. 또월 3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도 개최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3월하고 5월에는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상시 국회의 모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정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 민생이 뒷전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전개가 됐었죠. 극한 여야의 정쟁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빛이 발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가결률 말씀해 주셨는데 37%. 근데 지역 현안 관련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충청권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지역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혹시 뭐 우리 저 진행자께서 딱히 기억 남는 법안 있습니까? 지역과 관련되는 거? 없죠.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지역에 그동안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법안이 시원하게 통과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렵사리 최근에 이제 소위를 통과해서 21대에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법사위의 전체 회의를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개최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뭐 수가 있을 것 무산되는 같고요. 수순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원 이런 것도 특별법이라든지 마찬가지. 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내일까지는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또 22대에 다시 이것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은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내일 모레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10번이나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해서 부결되고 어떤 이런 악순환이 22대에도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네네. 이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대 야당 입장에서 네. 22대 1호 법안을 이것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또 일부의 조금 뭐랄까 과한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통령 탄핵까지도 지금 네. 이제 뭐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 이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더라도 네. 21대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험난하면 험난했지 네. 순조롭게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린다면 그래도 국회가 지금 환골탈태해서 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뭐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국회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21대의 충청권의 어떤 뭐라 할까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네. 지역 관련 법안들이 다 이제 폐기 수준에 갔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네. 이것을 22대가 개원이 되면 네. 아,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사실 이제 우리 그 충청권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행정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거대 야당이 이것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당이 이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될 수 있도록 네. 개헌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지역 입장에서 보면 네. 다른 성과보다도 큰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역의 이익 앞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